소녀시대도 합숙소에서 장난을 잘 칩니까? 그럼요. 그리고 유나 양 또한 장난을 잘 치는 멤버에 속합니까? 뭐 그쵸. 뭐 그쵸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신의 그런 장난으로 인해서 멤버들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걸로 압니까? 맞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? 그때는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고 있던 대기실 중에 몇몇 멤버들이 이제 피곤해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. 그쵸. 네, 그런 상황에 제가 귀여운 목소리로 대화를 멤버들과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였는지 난 잘 모르겠어. 저게 귀엽다라고 합니다. 귀여울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이런 목소리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멤버가 자고 있던 도중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아주 독설을 퍼부으며 화를 내고 다시 이불을 덮고 잠들어 버렸습니다. 네, 어떤 멤버가 어떤 독설을 뿜었는지. 당신들! 지금 난 변할 때가 아니라고. 만약 임누나 양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계속해서 장난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아, 물론 뭐 나도 피곤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. 그치만 이게 벌떡 일어나서 너 자꾸 한 번 더 그러면 계단에서 밀어버린다고까지는 안 합니다. 자,